화장실이 무서워. 정말 내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프랭키와 친구들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날도 지금처럼 비오는 날 밤이었어.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야. 이걸 어쩌지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고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야. 그때 화장실 창문으로 누군가의 머리가 보였지. 그래서? 그때 그러는 거야.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그래도 화장지가 필요해서 가까이 가서 문 아래를 봤는데 다리가 없는 거야! 무서워? 뭐가 무서워? 그래? 안 무서워. 그럼 늦었는데 가서 잘까? 쉬어, 더 놀자. 안 돼, 내일은 일찍 밭에 걸음 줘야 돼. 같이 가. 프랭키와 친구들. 배야, 어쩌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프랭키가 화장실 귀신 이야기가 너무 무서웠나 보네요. 진작에 무섭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아니야. 아니긴, 귀신 때문에 쿠안 깨운 거 아니야? 누가? 아니야? 그럼 나 들어가서 자도 되지? 아니, 잠깐만. 또 있어? 있어. 가면 안 돼. 알았어. 그런데 그 휴지 말이야. 또? 왜 대답을 안 해? 얼른 너 잠아. 알았어. 저기 또! 왜? 무서워서 응가가 잘 안 나. 그래서? 노래 불러줘! 뭐? 불러줘! 아이, 뭐야. 얼른! 알았어!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휴지가 없잖아. 저기 또? 또 왜? 휴지가 없지 뭐야. 미안. 기다려. 또 잠깐만. 또 뭐? 금방 가져와야 돼. 몰라. 자다가 정말 보초 서고 노래 부르고 이젠 휴지까지.
뭐야, 왜 이렇게 안 와? 정말. 또 왜 이렇게 늦었어? 노크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나 봐요. 프랭키는 퐁이 귀신인 줄 알고 있었군요. 프랭키 얼른 나와. 앞에 귀신 없어? 귀신 아니야. 퐁이야. 뭐 퐁? 네가 울기만 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잖아. 얼른 나와. 급하대. 알았어. 아, 휴지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